자, 이 코의 모공을 봐보세요. 이렇게만 보면 세상에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에 그림 그리는, 오늘은 진짜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오늘 어떤 특집인지 감이 오시죠? 오늘 또 오랜만에 베이스 특집 가져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진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빨리 가지고 오고 싶었던 제품이랍니다. 오늘은 요 피부를 요렇게 바꿔보고 지속력 테스트까지 야무지게 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항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겨주고 구독 아직 안 했다면 지금 당장 구독 누르고 영상 출발! 오늘 소개할 쿠션은 정말 저의 최 쿠션인데요. 바로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아니 제가 지금 이 쿠션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냥 커뮤니티에 제 가방 속 제품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거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꾸 좋은 거 혼자만 알 거예요. 난 좋은 거 알려주려고 갖고 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제품은 이미 글로우픽에서도 되게 유명한 제품이었어요. 커뮤니티 글에서도 이거 리뷰 요청해주시는 분들 계셨는데 오늘 진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깨모 아시죠? 오늘 두 가지 컬러 모두 발라볼 예정이고요. 되게 소소하지만 제가 요즘에 사용하는 볼살 줄이는 쿠션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깨모의 피부 상태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여드름 자국 그리고 요철이 많은 피부고요. 코나 옆볼 쪽에 모공이 엄청 크진 않지만 딸기씨 같은 모공이 도드라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눈 밑 다크서클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색소 침착 때문에 조금 탁하고 붉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열감이 올라오면 갑자기 속당김이 심해지고 더 붉어진답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은 부분적으로 지성인데요. 가을 겨울에는 이 위쪽이 속당김과 건조함을 느끼는 복합성 피부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베이스 표현할 때 조금 까다롭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커버력. 근데 두꺼운 피부 표현은 굉장히 또 싫어해요. 그리고 너무 커버력에 치중한 나머지 뻑뻑하고 나중에 막 갈라지면서 무너지는 그런 타입도 싫어하고 조금 세미 매트하면서도 얇고 건강하게 피부 커버를 해주는 제품을 선호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컬러와 밀착력인데요. 사실 저는 어떤 제품이든 팍 찍어서 팍 올리면 그 순간적으로 다 커버가 되잖아요. 정말 두껍게. 근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떡 같은 피부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베이스 표현 잘 못할 때 그렇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께감으로 커버를 한다기보다는 나의 혈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원래 내 피부처럼 찰싹 밀착력 있게 표현을 해주는 제품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지속력. 열심히 피부 표현했는데 1시간 만에 무너지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합쳐보면 전 굉장히 까다로운 베이스 취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깐깐한 취향을 과연 이 제품이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패키지부터 볼게요. 일단 패키지는 윗면이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추상화스러운 이 그림이 움직이면 이렇게 윙크를 합니다. 그래서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인가 보죠. 그리고 오픈을 하면 퍼프가 나오는데요. 이 퍼프가 아주 또 장점입니다. 쓰던 거 들어오니까 새 걸로 보여줄게요. 일단 이 퍼프는 굉장히 웨지 퍼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할 때는 손가락 3개를 넣으면 딱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퍼프의 느낌이 뭐냐면 여기에 진짜 미세한 벨벳털이 엄청 촘촘하게 박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그냥 일반 쿠션 퍼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제품도 나쁜 퍼프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거 설명을 한다면 라텍스 느낌의 퍼프라고 묘사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나쁜 느낌이 아닌데 얘 옆에 있으니까 되게 거칠고 뻑뻑하게 느껴져요. 이건 진짜 만져봐야 돼요. 아직 영상에서 이 촉감을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요거를 이렇게 만지는 소리 ASMR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 퍼프. 그리고 이번에는 자빈드 퍼프. 담겼을래나? 제가 듣기에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튼 이 퍼프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툴을 바꿨더니 훨씬 더 잘 먹고 예쁘게 표현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툴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좀 쿠션을 많이 안 좋아했던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쿠션을 사용을 할 때 수정할 때는 내장된 퍼프를 사용을 하지만 처음 메이크업을 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그 V컵 파데 브러쉬 있죠? 그걸 쿠션에 찍어서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얘는 주구장창 그냥 얘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의 그 브러쉬는 정말 쉐이딩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여기 느껴지는 되게 미세한 모가 요철을 되게 쭉쭉쭉쭉 메꾸면서 피부결을 굉장히 균일하고 예쁘고 얇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 피부에 사용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패키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호수예요. 이 윙크 팩트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뒷면을 보면 호수가 정말
숨어 있어요. 그냥 한 가지 컬러만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전 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호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 제가 이거 사용을 하기 전에 이렇게 빛에 비춰보는 이것이 저의 하나의 의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한 이 쿠션.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문제 없겠지만 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쿠션의 패키지가 그렇게 저의 취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내용물이 패키지를 다 씹어먹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요. 저의 최애 쿠션 탑5에 바로 진입한 쿠션이에요. 그럼 진짜로 지금부터 사용해봅시다. 일단 컬러를 살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21호 그리고 23호 두 가지 컬러이고요. 23호의 경우 저의 외곽에 완전 찰떡인 컬러였고 21호는 따뜻하면서도 살짝 화사함을 가지고 있는 컬러였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컬러의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같은 호수의 제품과 컬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발색을 해봤는데요. 저 안쪽에 틴트 착색은 살짝 무시를 해주시고 먼저 제가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 21호 제품이에요. 조금 따뜻한 톤에 많이 치우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롬앤과 비교를 해보니 핑크 베이스가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23호 톤을 비교를 해보면 CMP 쿠션보다 덜 노랗고 더 차분함이 강조가 되네요. 자, 이제 얼굴 이쪽에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사용감과 전후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또 얼굴에 열감이 올라서 오프닝보다 얼굴이 더 뜨겁고 빨개졌어요. 전후 차이 확실하겠는데요? 일단 저는 얼굴 외곽에 23호를 사용을 해줄게요. 23호를 콕콕콕 찍어서 뭐 별다르게 제가 손등에 문질문질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고른 양 나오죠? 봤어요? 여기 갑자기 이렇게 된 거 보여요? 근데 원래 내 피부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제가 그냥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팡 올렸는데 어디에 덩어리가 뭉치거나 떡지거나 너무 두껍게 올라가거나 그런 느낌 없이 엄청 자연스럽게 달아오른 붉은기가 잡히고 있어요. 이쯤에서 제가 요즘 볼살 빼는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얼굴 외곽에 사용하는 어두운 톤을 이렇게 해서 살짝 이쪽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깥쪽을 썼는데 이쪽을 조금 더 파고들면 조금 더 볼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더 윤곽이 살아나면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턱쪽 붉은기 두껍지도 않은데 그냥 내 피부 같은데 가려졌어. 볼 쪽도.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별 테크닉이 없어도 피부 표현이 되게 예뻐요. 원래 제가 쿠션 사용을 할 때 저처럼 모공이 있으신 분들이 약간 방향으로 그 모공을 막으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뭘 하지 않아도 되게 피부 표현이 예뻐. 그리고 두꺼워 보이지도 않고 두껍게 올라가지도 않고. 자, 이렇게 보면 저 술 취한 거 아니고요. 지금 얼굴에 열 오른 거예요. 딱 제가 어디에 도포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요렇게. 이 지금 만취한 것 같은 붉은기 싹 잡아주고 그렇다고 동동 뜨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장난 아니죠?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쓰면 쓸수록 너무 좋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취약성이 있잖아요. 특히 전 이 아래쪽은 화장을 하면서도 들뜨고 약간 잘 먹는 게 어려운 피부거든요? 근데 이거를 잡아주고 컬러도 진짜 이건 그냥 나야. 그냥 나야 나.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앞쪽은 21호로 도포를 해줄게요. 21호도 이렇게 콩콩콩 찍어서 이 앞쪽에 코는 살짝 당겨서 진짜 몇 번 터치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쉽게 피부가 자, 이 코의 모공을 봐보세요. 완전 다른 피부 같아요. 그리고 저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저 진짜 술 먹은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티가 안 나, 티가. 이렇게만 보면 세상에나. 저는 이 컬러 밸런스가 진짜 좋은 게 외곽 부분은 진짜 차분하게 윤곽을 살려주면서 커버하면서 약간 눌러주는 느낌이고 이 앞쪽에 화사한 톤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고 건강한 커버를 하면서 그 와중에 살짝 화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냥 핑크 베이스 쓰면 그냥 이렇게 떠버리거든요. 그냥 빨간 원숭이 같이 떠버리는데 그런 거 없이 되게 맑은 톤으로 하지만 이 톤은 내 피부톤이 아니잖아요? 진짜 제가 이 쿠션을 좋다고 지금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피부의 마무리감은 살짝 이렇게 보송한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완전 매트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살짝의 그 피부 결광처럼 느껴지지만 끈적이진 않고 제가 겨울철은 이쪽에 속당김 되게 많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크림 스킨 미스트를 메이크업하고 그 위에 막 뿌리거든요? 근데 이 제품 쓰고는 그거 안 뿌려도 돼요. 미쳤나 봐 진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쪽을 완성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되게 쉽게 팡팡팡팡 해도 뭐 떡지거나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발라도 되게 예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반쪽을 굉장히 빠르게 그냥 완성을 해볼게요. 왜냐면 엄청 귀찮은 날도 있고 출근 때 엄청 빠르게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반쪽은 한번 타이머를 켜고 해볼게요. 컷! 자, 제가 가서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고 완성하고 버튼을 누르는 데까지 39초 걸렸고요. 39초 만에 완성한 반쪽 피부랍니다. 아까 보셨죠? 이게 얼마나 빨갰는지. 지금도 이렇게 하면 엄청 뜨거워요. 근데 제가 30초 만에 베이스 하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거울도 거의 못 보고 했거든요? 보여!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거울도 못 보고 했는데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건. 원래는 이쪽도 코 땡겨가면서 이렇게 톡톡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로 이렇게 베이스를 완성을 해봤는데요. 맛있는 것도 겉바 속촉이듯이 이 쿠션도 겉보송 속촉촉.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쿠션은 저처럼 모공과 요철이 있는데 피부결을 예쁘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 피부에 커버할 게 많은데 얇게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엄청난 스킬이 없이도 피부 표현의 퀄리티를 높이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속당김이 있어서 안쪽은 살짝 촉촉하고 겉에는 세미 보송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이거 너무 좋다고 몇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원래 이 상태에서 뭐 쉐딩, 블러셔, 세번 파우더 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이 테스트를 위해서 이 상태로 한번 지속력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이 딱 3시니까 일단 3시간 뒤에 만납시다. 지금은 딱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지금 입술 하나 발라준 상태예요. 자, 피부 체크를 해볼까요? 제가 딱 쿠션만 쓰고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원래 유분기가 많은 이 T존 부분 코 쪽에는 유분이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걸 당겨보면 막 무너지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광택감 있는? 약간 하이라이팅 한 것처럼 유분감이 올라왔답니다. 봐도 다크닝이 막 느껴지지도 않죠. 이렇게 볼 쪽 부분을 봐도 기름이 아니라 뭔가 피부결? 피부결광같이 이렇게 건강한 뭐 뭉치거나 떡지거나 밀리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무너질 때 여기가 되게 지저분하게 무너지거든요. 여기가 색소 침착도 있고 좀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역시 약간 되게 자연스러운 이런 피부결 느낌? 원래는 여기서 이제 지진나고 갈라지고 떡져야 정상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뭐 블러셔도 사용을 하고 살짝 세범도 사용을 해줘서 이렇게 현실적인 테스트를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이렇게 사랑스럽다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이쪽 불타던 제 얼굴? 3시간이 지났을 때는 정말 너무나 멀쩡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피부 표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지나서 이제 6시간 뒤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지금 9시 베이스를 하고 6시간이 지났어요.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처음에 비해서 유분감이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코가 제일 유분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막 벗겨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라지거나 무너지거나 모공이 도드라지는 느낌 없이 그냥 기름칠한 코 정도로 남아있어요. 딸기코 모공 같은 거는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볼 쪽은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살짝 더 광만 올라왔을 뿐 지속력 그냥 너무 좋고 살짝 유분감이 올라오면서 저 안쪽에 있던 저의 피부 혈색이 살짝 더 비쳐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 근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피부결이 진짜 예뻐 보이죠. 그리고 대망의 턱 부분, 원래 이 부분은 진짜 밀리고 허옇게 뜨고 해야지 약간 정상인데 오히려 피부결이 다 약간 고르게 표현이 된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피부 표현을 할 때 컨실러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고 이 쿠션만 정말 얇게 한번 발라줬잖아요. 근데 이 정도 유지력 그리고 표현력,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드디어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지속력까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 그대들과 함께 쓰고 싶은 요 마음 아시죠? 총 10분께 요 쿠션을 선물할 예정이니 댓글 꼭 확인하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요렇게 요즘 저의 최애 쿠션을 한번 꼼꼼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꾹 누르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